진짜 누군지 모르는 거죠? 어, 모르죠. 아니, 조금도 예측을 못했어요. 아하.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황했다, 당황했다. 네? 세호 형? 저는 이때 바로 알았어. 아, 목소리만 듣고. 세호 형. 세호 형? 누구세요? 집 좋다. 좋다. 야, 너 오니까 좋다. 어, 나 누가 올까 걱정했는데 목소리가 딱 나더라고. 기대했다 실망한 것 같은데. 아니야. 너무 행복해. 영원히 인터 없어. 아, 진짜. 혹시 너 다른 뭐 여자 뭐 배우분이나 그분 뭐 기대한 건 아니야?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아니, 끝났어. 지금 옷 스타일은 지금 나만 하려고 입은 옷은 아닌데 이게. 맞아. 아니, 한 거 꾸몄어. 날씨가 좋으니까. 약간 피어도 실망한 것 같긴 해요. 그 말이 지금 사실 기대심이 없잖아요. 그쵸. 야, 대박. 뭐냐? 저 입꼬리 숨이 좀 올라가는 거 봐. 누구세요? 어, 저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야, 자기 좋아, 일을 안 해봐. 피어 좋아하는 거. 피어 좋아하는 거. 어머. 저렇게 좋아하셨나? 아까 뽀뽀도 안 했어요? 깜짝도 몰랐어요? 네, 그냥 어 얌전한 집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그때여. 눈을 감네요. 눈을 감아요. 봤어요? 못 볼 것 같다는 얘기죠. 아, 이게 뭐야. 눈을 감네. 어, 대박.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어서와요, 어서와요. 진짜 좋아하신다. 좋고. 두 남자는 너무 좋아하고. 좋아요. 아, 남자들이 막 어쩔 줄 몰라요. 아, 그럼요. 괜찮죠, 지금? 네. 좋아요. 우리 집에 쌈다라박이 왔는데. 근데 저보다는 이제 피오가. 여기 진짜 현실 리액션이죠. 가라. 누나 왔을 때는 이제 빨리 넘겨주시면 안 돼요? 신기했죠? 뭔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런 뭔가 이상형 같은 연예인과 내가 동거를 하다니 이런 아. 진짜 많이 좋아하네. 저 우리 다라 씨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봐서 아. 예, 알고 있었어요. 아. 누구 집인 거지? 여기 세호 형네. 와, 비 좀 봐. 그랬으니 얼마나 좋을까, 지금. 맞아, 그러네. 좀 어색해하네. 아. 와, 갑자기. 와, 갑자기. 아, 앉아요. 와, 키 터질 것 같긴 해. 와. 정조. 아침에? 좀 쓴데. 좋은 건가요? 좋아요. 네. 이제 피로회복 같은데 굉장히 좋은 거라서. 아, 피로회. 이거 상년이 형이 보내준 거야. 지상년이 형이. 손 조심.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귀는 언제 해야지죠? 됐어? 또 남은 거 같은데. 어, 거기다 마셔. 미션 클리어 하듯이. 바로 좋은 거지. 내가 미안하네. 원래 웃음이 많아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참 이렇게 사람 처음 만나면 이게 호칭이나 이런 게. 네. 저... 씨... 아,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 오빠라고 하면 돼요. 오빠를. 뭐 불편한 거 서로 CC해도 되고. 뭐라고 부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보통 친구들이 뭐라고 불러요? 다라야라고 부르죠. 다라야? 네네. 다라야. 너는 다라 누나. 근데 편하게 치면 혹시 입꼬리 언제 내려가요? 안녕하세요. 어, 내려올 수가 없어. 올라가야지. 앉아봐. 되게 편해, 이거. 우산인 줄 알아. 여기 앉으면 돼. 운동하는 거. 뒤로. 어.
승모야. 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낯을 많이 가리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우리가 재밌게 해줘야 돼. 그래, 그러자. 그럼 또 혼자 본인이 제일 많이 가리고 있어. 저도 우리 도 지금 가리고 있었나 봐요. 친하니까 우리가 좀 더 달아들. 진짜 동안이죠. 그러니까. 동안이시죠. 맞아. 완전 동안인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데뷔했을 때랑. 원래 피부가 장난스럽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점잖아졌어요. 관리 잘하는 거지. 매일 운동하신다니까 뭐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원래 이런 걸 챙겨 다녀. 좋다 좋다. 이런 걸 챙겨 다녀. 분위기 메이커네 산드라 씨.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최근에 되게 바빴어요. 네, 최근에 계속 촬영. 이제 영화 찍고 있어가지고 한 번 이제 지금. 운동은 원래 매일 하신 매일 하는 거예요? 꾸준히 했었는데. 대화가 뚝뚝 끊기네. 저도 되게 단답형이라서 최근에 지금 계속 그거 같이 연습하고 보러 갈게요. 보러 갈게요. 친구들 진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둘이. 진짜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니까. 일부러 둘이 있으라고 소영이 더 막 지금 안에서만 이거 입고 저거 입고 해봤을 텐데. 의상 지민 씨. 빨리 오라고. 앉아. 책이 그대로 붙어있나? 너 이렇게 다른 나를 왜 연습생 시절부터 다른 나가 좋아서 그랬던 거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뭐지 지금 약간 검색하고 오시는데. 아니 검색한 게 아니라 난 내가 얼마 전에 너 이 기사를 봤거든. 무슨 기사를 봐? 너가 연습생 시절부터 바라가 이상형이었다며. 한 다음에 그 사람부터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이제 얼굴 뜨거워지고 막 있잖아. 그렇죠. 왜냐면 내가 혼자 괜히 그리고 또 촬영이 스튜디오 오면 촬영이 끝나면 되는데 이거 또 같이 이제 한 집에 있게 됐으니 그러니까. 진짜 영광입니다. 그러면 나 잠깐 나 누구 밑에 왔다 가서 좀 만나볼 테니까. 무슨 소리요? 물건 받아야 될 게 있어서 그래. 그만해. 야 너 이거 떼지 마. 너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진짜 잘 어울려. 이거 하면 진짜 덥겠다. 네 더워요. 지금. 이거 얼른. 막내 말로 앉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피우야. 앉으면 되지. 맞지? 그래. 다른 누나 이렇게 있으면 되지, 우리가. 아, 재밌다. 재밌으셨어요? 재밌는데 어색해. 저게 뭘 재밌어? 별로 흔들리지도 않는데. 어색하니까 어떻게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어색하니까. 다른 누나 어떤 친구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해지는데 좀 걸리고 친해지고 나면 이제 본 모습이 나오면서 재밌어지는데 자꾸 이렇게 막 예능 나오고 해도 친해지기 전에 끝나니까 자꾸 그래. 흑노잼이라고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이제 편의점 장난치고 막 하다 보면 친해지지 않아? 장난쳐도 되는데.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진짜. 야 편하게 좀 있어. 서 형 놀아요. 왜 잠깐 있어? 좋아서 엄청 불안해. 아니 뭐 어때? 야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지. 아, 나 안 돼요. 알았어. 어울린다. 좋습니다. 네. 뭐야? 그리고 남자들이 산다라 씨를 쳐다볼게요. 네. 아 표정 뭐야? 이쁘다 이거. 진짜. 이번에 좀 장난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좀 스킨십 좀 하면서? 아. 좀 스킨십 좀 하면서? 아, 네, 어떻게 해? 못하는 게. 네. 아, 삼카라는 표지가 엄청 다양하네요. 아,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컷이 많아요. 진짜 화보 같아요. 네, 형 덕분에 누나랑 사진도 찍고 좋네요, 아주. 잘했다, 여기 맞지? 나랑 둘이 한번 찍어봐. 앞으로 여기서 둘이 나랑 잠깐만. 어떻게 한번 찍어봐. 소품? 뭐 어떤 거 갖다 줄까? 아니면 여기 이렇게 매달려. 그래, 같이 매달려봐, 같이 매달려 이렇게. 둘이 한번 가봐, 둘이. 둘이 한번 가봐, 둘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거 빼고 갈게.
아니, 일단 붙어있는 차 타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빼빼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좋은데? 오, 야, 좋아, 좋아, 엄청 좋아. 아, 젊음이 좋다. 아, 귀엽다. 아, 근데 확실히 다라 씨가 화보도 많이 찍어봐서 그렇죠. 표정이 다양하더라고요. 예. 어, 잘 나왔어. 예쁘다, 색깔. 우와. 어머, 어머. 와. 근데 저렇게 하고 싶다니까. 네. 다라 씨가 양 옆에 남자들 다 탈착 한번 하셨겠구나. 다라 씨, V 한번 살짝 한번 할까? 네. 에이. 에이. 조심해. 조심하지 마. 아, 예쁘다. 어, 예쁘다.